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천성관 광주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하면서 네.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네. 앞으로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 정기국회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하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 국회의 파행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그리고 지금 다당제 체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협치가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정기국회 시작이 협치가 아닌 대치로 시작되는 부분은 상당히 향후 정국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야당별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각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주로 이제 진보 성향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얘기일 뿐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의 독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한 것이다. 단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과거 이제 한 식구였던 이제 그 뭐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네.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당 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MBC뿐만이 아니라 지금 KBS도 공동 파업에 지금 시작을 했고요. 네, 네. 또 그렇다 보면 이제 여론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고 또 어제 당장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자유한국당도 출구 전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새해 예산안 심의가 당분간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제1야당이 이제 전면적으로 보이콧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은 물론이고요. 그밖에 뭐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라든가 네. 뭐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정지된 상태가 돼버리면은 사실상 국정 운영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야가 현명한 해결법을 찾는 것이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지역 예산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광주 전남 지역 사회간접자본 그 SOC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고위직에 우리 지역 출신 분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지역민들께서는 상당히 올 예산에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면밀하게 본다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우리 지역 문제가 한 20개 가까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일정 부분은 예산이 좀 배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SOC 사회 간접 자본 이 사회 간접 자본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이제 사회 간접 자본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 정권들에서 보면은 이러한 SOC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뭐 지역의 규모라든가 산업 규모라든가 인구 숫자라든가 이랬던 거를 이번에는 이제 이번 예산을 일명 정치권에서는 산타 예산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네. 정부가 좀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혜택을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산타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복지 예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회 간접 자본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어떤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좀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 지역의 이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게 됨으로써 네. 그동안에도 소외되어 왔던 우리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마저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좀 많이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타격을 불가피할 것,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불가피하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올렸던 예산안들이 상당히 특히 SOC 같은 경우에 많이 삭감이 됐고요. 네. 또 잠정적으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빠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거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기존에 연장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제 일명 이제 찔끔 예산이 이게 조금씩 쪼개서 주게 됨으로써 지역의 어떤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 분명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농도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농도인데 네. 이번 예산안이 대부분 증액이 많이 된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반면에 농수 수산업 이쪽 예산은 아주 0.04% 증액에 그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또 다른 어떤 예산하고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면서 지금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민의당이 정부의 홀대론의 그 핵심에는 지역이 농도인데 농축 수산업 예산을 이렇게 심지어 해양수산부 예산 같은 경우에 감소시키는 이런 것들은 지역에 대한 명백한 홀대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당운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 또는 네. 증액에 나서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상당히 물론 전당대회를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여론의 회복률이 굉장히 더디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 기반으로 갖고 있는 호남 지역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예산 문제, 또 네. 어제 북한 핵실험도 있었고요. 네. 또 미사일 발사 여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야당의 지지율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위기라든가 네. 뭐 사드 문제라든가 뭐 여러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작 때보다는 조금 국정 지지율이 조금 그것도 큰 폭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대를 지금 유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조금 국정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야당이나 이런 네. 쪽으로 지지율이 옮겨가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마저도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지는 걸 본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은 정부나 여당의 그런 지지율 하락 그런 부분들이 야당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반사 이익을 야당에서 챙기지를 못하고 그런 떠나간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그런 현상 때문이고요. 이런 야당이 그러한 지지율을 챙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당내 내분 또는 갈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율을 많이 보낼 수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네. 대선 후보들이 결국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역대 보면 이렇게 직전 대선에서 탈락했던 네.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이제 그거를 포기한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가 대선 이후까지를 생각했던 전략이지만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의외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지역 기반이기도 하니까 이제 우리 지역 민심도 그래도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 과제가 그동안에 이제 추락한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걸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이제 한과 10월 초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호남은 물론이고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끊이지 않는 게 개헌 논의인데 왜 헌법을 고치려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이 87년 헌법, 그러니까 이제 3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30년이 돼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간에 드러난 많은 이제 국정 운영하고 관련돼서 난맥상들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네. 시대도 변화했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과거 정부에서 계속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만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 개헌 얘기는 사실 정권 출범 전부터 지난 탄핵 때부터 촛불 민심의 완성체가 저는 이제 개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분권이라든가 권력 형태의 변화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집단 간에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치권에 특히 이제 국회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번 역시도 말만 무성하지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개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공약사항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그 규모라든가 내용은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도 개헌은 국민의 갈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천성관 광주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